이 사람이 지금 뭐 해요? 손을 씻다. 손을 씻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줘요. 주다. 오늘은 친구 생일이에요. 그래서 선물을 줘요. 2번 타요. 여러분, 무엇을 타요? 버스를 타요. 지하철을 타요. 택시를 타요. 네, 3번 읽어요. 무엇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신문을 읽어요. 네, 아주 쉬운 단어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7번입니다. 내일 오후에 갈까요? 아니요. 괄호에 오세요. 자, 여러분, 오후의 반대말 알아요? 아주 쉬워요. 오후의 반대말은 오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에 학교에서 공부해요. 오후에 집에 가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봐요. 친구들과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셔요. 네, 오전, 오후. 여러분 모두 알죠? 자, 오후의 반대말은 오전. 정답은 4번입니다. 12번. 어제 아주 바빴어요? 아주 바빴어요? 네. 가로 바빴어요. 자, 아주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를 찾아봅시다. 1번 같이. 같이? 나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아니요. 나는 친구와 같이 밥을 먹었어요. 자, 같이 정답 아니에요. 2번 다시. 선생님이 학생에게 마이클 씨 책을 읽으세요. 마이클이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해요. 마이클 씨, 다시 읽으세요. 네, 마이클 씨가 다시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다시. 아주와 같은 뜻이 아니에요. 자, 3번. 가끔. 가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매일매일? 아니요. 가끔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 가끔. 자, 가끔도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주, 매우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아니요. 아주 바빴어요. 매우 바빴어요. 참 바빴어요. 정말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모두 같은 뜻이에요. 아주, 매우, 참, 정말, 너무. 자, 여러분, 모르면 지금 공책에 쓰고 같이 공부합시다.